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은 선교지 나가지 않고 국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부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위도 누그러졌고 이제는 정말 책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 기였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나면 특별 새벽 기도,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3355 교구별로 모여서 또 기도조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영화를 저는 봐야지 하면서도 거의 뭐 몇 년째 못 보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 명량은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직자가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봤거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든지 전기를 읽어보니까 벌써 400여 년 전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모든 거 다 훑어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이 강대국입니다.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뭐 함선에서도 비교가 되지만 우리는 초라하게 그지없고 일본은 막 거대한 배를 몰고 오는 것처럼 러시아 강대국입니다. 중국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강대국들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강대국들은 전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그런데 사명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지고 하면 완전히 강대국이 동네 북이 돼가지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똑같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령 충만함과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본질 사명을 놓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속국이 되어집니다.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계속 당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전도가 모든 축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놓칠 때마다 우리 대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 대 가면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속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억수가 쏟아져가지고 버스가 물에 잠겨가지고 여섯 명이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거 타고 있던 사람 뭐 그렇게 버스 타고 가도 죽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때 굉장히 부흥하다가 80년도부터 줄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굉장히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황이 왔다 갔는데 복음, 전도, 예수에 대해서 또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걸 싹 다 빼버리고 그냥 낮은 곳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예수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 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례받겠다 세례 줘버립니다.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바르게 인도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문이 닫혔을 때 더 큰 문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업에 문이 닫혔어요. 공부할 수 있는 문이 없어요. 닫혔어요. 나중에 검정고시나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농사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말고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빈민성교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민성교 문을 닫으시고 더 큰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명 정도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교회는 50명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면 간단한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딱 50명을 넘지 못하는 시스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갱신을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50명 이상 모이지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문이 닫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갱신하면 끝. 알아들으시나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기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중국 연길이라고 하는 연변에 그 연길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영국에 가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했는데 이 친구 와서 한국을 넘어와서 한 10여 년 가까이 방황을 했죠. 중국집 짜장면도 배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방황을 다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죠. 마음 잡고 이제 공부하겠다고 와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으니까 신학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기 가서 부탁을 했어요. 틀림없이 검정고시 딸 거니까 좀 받아주라고. 낮에 여기서 공부하고 또 시험 칠 땐 시험 치러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딸 거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나온다는 조건 하에 안 그러면 퇴학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이제 받아준 거죠. 근데 몇 달 공부 지난 4월 달에 가서 중학교과정 합격해버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몇 달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또 8월 달에 고등학교과정 합격해버리고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합격하고 너무 기뻐서 혼자서 울면서 감사 찬송을 막 다섯 곡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감격을 이제 종이에 누리는 거죠. 우리 전사님의 딸이가 전화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이라고 막 전화를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무슨 사고 있나 싶어 덜커덩 가슴이 막 내려. 뭔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울면서 목사님 저 고려대학교 북한 학과에 수시 합격에 붙었어요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우리 전사 같은 경우에 또 사이버 대학을 하고 있어요. 학부 과정 마치고 나면 대학원 진학의 석사나 박사 과정 밟아야 되겠죠. 문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외에서 학위 받고 공부한 친구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2박 3일 동안 지냈던 이 친구들이 이번 주에 훈련 속으로 들어와서 또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훈련 속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원고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이 책을 쓴다는 힘들어가지고 미루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전도용으로 써야 되겠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원고를 마감했어요. 우리 작가께서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시는데 마무리 지어서 출판국에 넣어주면 매일경제 출판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작업에 책이 돼서 나올 때.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이 나오면 전도용으로 마음껏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책도 한 두세 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책들이 나오면 전도용으로 많이 쓰여지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CD라든지 전도지를 많이 주문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00명에게 자료를 전달하면서 생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한 던져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사건, 쓴 사건, 쓴물 만났을 때 그거 놓고 깊이 하다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문이 닫혀졌는데 큰 문을 하나님 바울에게 열어주셨거든요. 지난주에 국내에서 32명이 국정지대로 들어갔고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합쳐져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국정지대에서 북한 복음을 기도하고 왔는데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준목님과 집사님 이장로님 이재건 장로님 네 분이 같이 가서 이제 또 사회를 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심양 쪽에 너무 이제 기상학과가 있으니까 텐지리로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했다. 선교지에 가는 게 그냥 씩 갔다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가보면 뭐 기상학과 여러 가지 이변이 많이 있습니다. 좀 힘들었겠죠.
10여 년 전에 제가 일본에 드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매달 일본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올 때가 있었는데, 일본 도쿄에 가서 나고, 오사카 가서 나고, 이제 저 고베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는데, 고베에 갔더니만은 어떤 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급히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다 일을 좀 제쳐놓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좀 달려와 줄 수 없겠습니까? 왜요? 했더니만은 언니가 지금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수술 받으려고 하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좀 와서 복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수술 직전에 이제 있었는데, 남편 되시는 분하고 동생 되시는 분 딸하고 이렇게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다 복음을 전해 다 그날 영접을 하고 구원받게 됐죠. 13년 전쯤에 제가 러시아 옴스크라고 하는 시베리아 거기 옴스크에 가서 합숙 훈련하는 가운데 조선족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금 단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부부지요. 길거리에서 채소 팔고 있었는데, 복음 받고 난 뒤에, 돌아와서 훈련 받고 난 뒤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홍콩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만나신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이제 지사장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특히 탈북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이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 탈북자들이 많이 지금 훈련받고 잘하고 있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수분화 지역으로 갔다가 탈북자를 만났는데, 당신 여기 농사 짓고 있지 말고 복음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원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동지에 갔다가 또 그 북한에 대학 나오고 팔려와서 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원래 또 안수를 받아야 되는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제가 한 8년 전쯤, 7, 8년 전쯤에 대련에 갔다가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조선족인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 주방에 탈북자가 있다는 얘기 듣고 만났는데, 그때 영접을 하고 저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 되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자꾸 주십니다. 그런데 일단 가야 만납니다. 가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지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어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선교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시간만 비행기 타면, 몇 시간만 배 타면 선교지 돈 얼마 안 들여갑니다. 민박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자면 얼마 안 듭니다. 우리 돈으로는 뭐 한 2만 원이면 하룻밤 자요. 돈을 좀 절약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선교지가, 선교지 한번 가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30, 40년 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이 세계에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백악관에 초대한 겁니다. 그때 방기문이라는 고등학생이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빌 클린턴이라는 고등학생이 거기 들어갔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한번 만났는데 속으로 나도 대통령 돼야 되고, 그게 빌 클린턴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구나. 그게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게 한 30,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내년쯤에는, 여름에 애들 방학하면은, 우리 정준목이 조선말 잘하니까요, 중국말 잘하니까요, 홍콩하고 북경하고 상해하고 단동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애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최고의 세계적인 도시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거 아이들 견학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왜 선교가 중요한지, 왜 공부가 중요한지, 왜 전도가 중요한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나가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지금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죠. 헬라의 북부 도시입니다. 주전 BC 330년경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위성 도시가 빌립보였는데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BC 42년경 로마의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빌립보를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로마의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팀이 일행이 도착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이랬거든요. 우리. 이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 기록했던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모여가 움직였는데 그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 여러 여자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가서 막 복음을 얘기하니까요. 그 중에 예비된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저는 복음을 청종하게 했대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루디아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옷감 장사였습니다. 여성 산업인이었죠. 루디아가 사명자로 써버리니까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가 됐습니다. 이런 루디 한 사람 만나고 세우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현대판 누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이런 사람 만나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여자,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여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갈급한데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리니까 완전히 사명자로 서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현대판 루디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복음 들고 가라 이렇게 주님 명령했어요. 없는데 주님께서 가서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직장에 모든 학교에 모든 병원에 모든 군부대에 모든 관공서에 제가 믿기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없는데 주님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신천지 가서 못 만나게 해요. 안상홍 증인에서 가면 못 만나게 해요. 왕국회관에서 가면 못 만나게 해요. 이단 사입이 적군이 들어가면 하나님 딱 보호를 못 만나게 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현장에 이런 사람 없는데 주님께서 가서 찾아라, 만들어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환자들 중에도 있고 직원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직원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반드시 있고 학생 가운데 있습니다. 군부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흑암 꺾고 예비된 사람 만나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지속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만나지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흑암 꺾으면서 지속해서 가서 찾을 때에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놓은 사람 하나 만나시면 거기서 말씀도 막 전도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훈련 받던 여덟 가지 미션 이걸 계속 얘기했죠.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럼 요즘 말씀의 흐름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죠? 각인받고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말씀의 흐름, 내 지금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 있는 거, 중독되어 있는 거, 이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내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각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구나. 각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말씀을 실현시키라 그랬어요. 성취시키란 말이죠. 성취시키려 하는 계속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왜? 현장에 와서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제목 바꾸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성취될 기도 제목을 바꾸란 말이죠. 제사 이름 부르면서 삼 오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각
각자 현장에서 적용 방법 다양하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문을 봐야 돼요. 사람입니다. 문은 사람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문을 보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교가 세워, 이유 있는 지교가 세워지고 절대 제자를 만나시게 되면 이거는 뭐 하나밖에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런 축복이 반드시 삼천 제자 노트를 놓고 노트에다 이름 적어놓고 이 삼천 제자의 응답받으리라, 현장에 응답받으리라, 여덟 가지 미션을 성취하는 미션을 응답받으리라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림부에 들어갔었죠. 농림부에 계시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청와대에 와서 파송돼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신 거죠. 파견 근무하면서 제보고 만나가지고, 목사님 청와대에 좀 들어오실 수 없겠습니까? 들어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2년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이분이 이제 파견 근무 마치고 농림부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과천청사에서 장관님을 수종드는 장관 비서였어요. 뭐 장관님이 찾아오는 일도 많고 서류도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지금은 세종청사로 가서 아주 복음이 확실한 권사님입니다. 복음이 뭐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전화가 왔어요. 제요. 목사님 제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작전동에 살고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다 낙심돼가지고 실망해서 안 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연락하고 하면서 이 교회 나가라 해도 거절하고 하는 애가 어느 교회 나가야 좋겠냐고 막 교회를 찾고 있다고 교회를 당장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갈급해하니까 목사님 좀 만나주실 수 있겠어요? 만나지.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더니만은 신림동에서 뭐 일을 한대요. 직장에. 저녁에 8시 좀 지나서 8시 반쯤 돼서 작전동에서 만나자.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송도에서 예배드리고 와서 만났는데 목사님 배가 너무 고프니까 고기 좀 사주세요. 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 처음 봤어요. 불고기집에 가서 제가 이제 삼겹살 사드렸어요. 우리 먹었으니까 혼자. 그러면서 갈급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성경책 두꺼운 것을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서. 동생이 식육점을 이제 개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데요. 너무 이제 잠 못 자고 신들하고 시달리고 하니까 누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 진짜 그 문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 해결된다. 이렇게 동생이 교회 안 나가고 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참 믿음 좋다고 하면서 동생은 신용적 회사 해놓고 신학 간다고 자꾸 얘기한대요. 확실한 교회를 만나면 당장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하고 뭐 한참 동안 얘기하는데 완전히 갈급한 영혼. 진짜 이 루디아 같이 루디아 응답을 어제 미리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조미승 권사님 만나게 돼서 좀 이렇게 챙기라고. 오늘 일부 예배 나왔다가 가셨죠. 이런 갈급한 영혼.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삼천 제자 노트를 가지고 본격적인 기도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활 말씀은 빌립보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한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이 말씀 공부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로 발전했어요. 처음에 지교로 있다가 개교로 발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를 가장 많이 돕게 됩니다. 가장 많이 도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감옥 갇혔다는 얘기 듣고 에바브로 디도라 편에 완전히 그 막 생필품이라든지 헌금을 해가지고 막 보내주는데 그것을 전달하다가 에바브르디도가 완전히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살게 됐다. 바울의 선교를 제일 많이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과거죠. 과거형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복음, 몇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됐어요.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은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있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은요, 전도한 것만 면류관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지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직회교회가 됐죠. 영길에 우리가 지교했죠. 화룡에도 있고 단동에도 있고 심양에도 있고 대련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남과 군산은 부흥돼서 자립을 시켜줬고요. 대련도 당동도 전부 다 자립을 시켜줬습니다. 많이 모이고 목사님 잘 하고 계시니까 다 자립을 시켜줬습니다. 아직도 우리 탈북자들 모이는 곳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안산의 외국인 지역의 지교회, 논현동에 탈북자 있는 지교회 세워나가야 되겠죠. 영종도에 중요한 도시니까 우리가 지교를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교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대판 루디아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자신이 현대판 루디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 모든 직장, 모든 관공서, 모든 사람 모이는 곳에는 현대판 루디아 같은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놓고 계시던 사실이에요. 가짜 복음 가진 사람 가면 절대 못 만나게 하셔요. 저는 어제 그 자매 청와대에 있던 집사님 통해서 이제 연락받고 만나보니까요. 얼마나 갈급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지. 마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아멘, 아멘, 아멘 말씀받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나니아 만나서 아멘, 아멘 말씀받는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서 막 말씀을 너무 사모한 받아들인 것처럼,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에게, 선생들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 스펀지에 막 물이 빨려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런 갈급사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늘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현대판 루디아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루디아를 찾는 일에 쓰임받아서 우리 자신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현대판 루디아가 됩시다. 빌립보를 살리듯이 한 지역을 살립시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이 지구가 넓은데 왜 나를 여기 살게 했겠냐.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졌는데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사명자를 세워줘야 될 루디아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삼천 제자 노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자료를 전달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숨겨진 갈급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판 루디아를 만나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시면은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치교의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